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통일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후 1년 안에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은 3년이나 전쟁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만약에 마오쩌둥이 6.25 전쟁, 즉 중공군 개입 이후 사망을 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마오쩌둥을 언제 죽게 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한 시기는 1950년 10월 19일입니다. 이 이후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12월 6일 평양 함락 때 마오쩌둥을 죽게 해야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6.25 전쟁에 당장 중공군이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외로 중국은 6.25 전쟁 개입을 꺼리던 입장이었습니다. 건국한 지 1년도 안 되기로 했었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적들이 득실득실해서 한반도에만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근데도 중국이 개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오쩌둥이 주전론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려호 주요 주전파였던 가오강이 전쟁 개입을 원했기 때문에 참전을 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마오쩌둥이 갑작스레 죽어버리면 가오강도 수청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계 내에서 주전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개입을 자제하거나 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수밖에 없죠. 아마도 중국 정계 내에서는 류샤오치, 천인, 자오원라이, 주더, 림비아오 등으로 대표되는 신중파가 정권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중국은 정치적으로 온건 노선을 밟을 텐데 아마 중국이 역사적으로 해왔던 전쟁들을 다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베트남 전쟁이나 중인 전쟁이나 중소 국경 분쟁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안 할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6.25 전쟁 때 북한군 전력은 사실상 0에 가까운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모든 북한군이 괴멸된 시점이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게 중공군의 개입 때문이었는데 이 중공군이 다시 철수하게 되니까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북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북한군을 처리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통일도 이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작권도 받고 한반도 전체를 가진 채 경제 발전을 시작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련과 중국 바로 아래에 위치한지라 공산세력을 겨누는 일종의 창 역할을 냉전 기간 내내 수행하면서 서방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서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6.25 전쟁에만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수권 사업들을 좀 볼게요. 6.25 전쟁, 국민당 잔당 제거, 혼인법 제정, 토지 개혁, 3반 5반 운동, 티베트 합병, 대만 공략 준비. 전부 다 보시면 하나에 집중해도 겨우겨우 해결할 수 있을 난제들인데 이걸 동시에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당의 우두머리이기도 한 마오쩌둥이 죽는다? 아마 중국 정부가 좀 많이 힘든 길을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산당을 휘어잡고 정쟁을 주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끊임없는 정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분열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죠. 각종 정치적 암투와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할 테니까요. 다만 어찌됐건 간에 류샤오치나 자오원라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가까스로 중국 내 혼란을 막긴 하겠지만 이게 피해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1년에 티베트가 완전히 합병되었습니다. 근데 이 티베트가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마오쩌둥의 죽음에 따라서 중국 정계가 혼란상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틈을 타서 티베트 내에서 독립운동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용주의적이고 온건적인 세력이 중국 정계를 잡다 보니까 티베트에 대한 무력 행세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이 유엔군을 공격하는 바람에 모든 세계의 시선이 중국을 향하고 있고 또 6.25 전쟁이 빠르게 끝난 시점인데 이때 티베트를 무력 진압한다? 정치적 자살 행위일 겁니다. 중국 내의 혼란도 막아야 하기도 했고 대내 비난도 감수해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티베트가 독립운동을 성공한 채로 현재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국공내전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범하나 화중, 화둥 지역의 국민당 잔당이 어느 정도 남아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마오쩌둥이 죽다 보니까 국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역전의 발판으로 삼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티베트 합병이 실패된 상황이고 중국 내 분란이 발생했다면 국민당은 광저우 지역이나 중국 남해안 지역을 노리면서 세력을 점점 키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시 국민당군 상황이 좀 많이 메롱이어서 국공내전이 이길 수는 없겠지만 현재보다는 좀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남북조 시대처럼 분열된 중국이 이루어진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남해안 지역에 섬을 몇 개 더 가져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소에 마오쩌둥을 비판하는 내용은 대부분 6.25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 같은 것들을 주로 비판을 하는데요. 이게 안 일어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약진 운동이라던가 문화대혁명 같은 것들도 인류사에서 있을까 말까 대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일으킬 미친놈이 몇 없거든요. 일단 중국 정계 내에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이 없음으로써 마오쩌둥은 오늘날에 국부로 추대를 받고 영웅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나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일단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죽인 사람 수부터 보자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5천만 명 정도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천만 명 이상은 죽었어요. 근데 마오쩌둥이 없으니까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도 없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히 지켜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중국의 찬란한 문화도 계속 보존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문화대혁명 당시에 파손된 문화재들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었습니다. 중국의 4000년 역사의 문화를 다 때려부순 사건인데 오늘날의 중국이 소프트 파워가 상당히 약한 이유가 바로 이 문화대혁명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화대혁명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문화의 중심지가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중국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각종 문헌서적이나 사료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역사학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민주주의로 바뀐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주전파가 없어진 거지 공산당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류샤오치, 저우원라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은 유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독재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겠죠. 다만 다른 게 좀 있다면 마오쩌둥이 없어서 중국 역사가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긴 해요. 실용적인 정책들이 주로 이루어졌을 테니까요. 근데 쭉 만들다 보니까 사실 모든 나라가 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반도 통일하니까 한국도 좋고, 냉전의 우위를 점하니까 미국도 좋고, 또 쓸데없이 중국과 분쟁을 안 일으키니까 소련도 좋고, 독립하니까 티베트도 좋고, 현 상황보다 좋은 상황이 마련되었으니 대만도 좋고, 딱 한 명이 없어지면서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좀 재밌는 상황이 나오게 되네요.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쟁 이후에 통일을 하다 보니까 대이득인 상황이 마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오쩌둥이 6.25전쟁 때 갑작스럽게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